OSEN 이선호 기자 20승 투수 양현종이 새해에도 슈퍼스타의 길을 걸른다. 양현종에게 2017 시즌은 최고의 해였다. 생애 처음으로 20승을 따냈다. 한국 시리즈 2차전 1-0 완봉승과 5차전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세이브를 수확해 우승을 이끌었다. 한국 시리즈 MVP와 정규 리그 MVP에 이어 골든 글러브까지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연봉 협상에서도 23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데뷔 11년 만에 20억 원대 연봉을 실현하며 투수 연봉 1위에 올랐다. 최다 연봉자로 때 2대호를 넘지 못했지만 발표하지 않은 옵션을 적용한다면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양현종에게 2018 시즌은 또 하나의 도전이다. 작년 시즌의 실적을 앞세워 대한민국 에이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인기도 급상승했다. 어디를 가나 박수와 사인 요청이 쇄도했다. 동시에 이제는 슈퍼스타에 걸맞는 성적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도 함께 따라붙었다. 슈퍼스타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새로울 것이다. 양현종은 지난 4년 동안 특급 투수의 길을 걸었다. 2014년 16승 평균 자책점 4.25, 2015년 15승, ERA 2.44를 따냈다. 2016년은 10승에 그쳤지만, 2017년 첫 20승에 ERA 3.44를 기록했다. 연평균 30경기 선발 등판해 평균 15승을 거두었고 각각 171과 3분의 1 마이너스 184와 3분의 1 마이너스 200과 3분의 1 마이너스 193과 3분의 1 이닝을 소화하는 내구성을 자랑했다. 작년에는 9이닝당 볼넷도 2.09개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30경기 선발 등판과 15승, 평균 190이닝을 소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자책점은 2점대가 목표겠지만 3점대 초중반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헥터 노예시와 함께 키어 선발진의 원투펀치로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키어의 정상 수성도 결국은 양현종의 어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현종에 대한 도전도 거세다. 무엇보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넥센 박병호, LG 김현수, KT 황재균의 입단으로 상대 타선이 강해졌다는 점이 있다. 공교롭게도 양현종은 작년에 세 팀을 상대로 10승 무패를 거두었다. 넥센전 5경기 ERA 1.69 3승, LG전 3경기 3승 ERA 2.79, KT전 4경기 4승 ERA 3.42의 천적 투수였다. 이제는 새 타자의 가세로 상대 타선이 짜임새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병호는 40 홈런 이상이 가능한 홈런 타자이다. 김현수도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도 3할 타율이 무난하고 황재균도 3할과 20 홈런이 가능하다. 양현종에게는 분명히 까다로운 타자들이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던졌다는 점과 맞물려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